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카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텐.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여행 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우울해지는 날들입니다. 망할 코로나, 여행도 못 가게 시리,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역시 혼자라서 더 좋은 인생의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설레는 이벤트. 무용보 54번째 에피소드는 발걸음 가벼우게 여행 영화 탑10입니다. 자, 방송인을 소개합니다. 출연자 오시학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시학입니다. 네, 꿀보이스 조회장 소개합니다. 네, 뭐? 허니보이스. 볼보이? 꿀보이? 네, 최과장입니다. 잼보이스 지르기 소개합니다. 잼보이스. 네, 지르기입니다. 헛바람 보이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예, 저희가 새로운 에피소드 54번째 무용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남량 특집을 안 했어요. 항상 어떻게 잘 비껴갖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국이라 우리가 여행도 못 가고, 해외여행은커녕 지금 뭐 추석 때 고향 방문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다들 이제 방구석에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했던 거가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그러게요. 몇 개월 사실 안 됐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별로 안 내키는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심리의 극단을 가는 게 여행 아닐까 싶어요. 평상시에는 시간 내서 가기도 싫어. 별로 안 가게 돼. 우리가 남들은 그때... 안 그래요. 형이 그러지. 나만 그러나? 형은 좀 평소에도 여행 잘 안 다니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바람 한번 들어야 가는 게 여행이긴 하죠. 나는 프리랜서라서 좀 자유롭게 여행을 좀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는 안 다니는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런데 뭐 우리가 저번에 오스카 시상식 때, 네, 나랑 최 과장이랑 베트남 나트랑에서, 네, 그렇죠, 낭보를 막 중계하고 그랬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도 최 과장은 그 여행 갔다 와서 막 회사에서 막 갈굼당했다며. 격리당하고. 네. 요즘 같은 때 어디 가냐고. 그게 진짜 막차였죠, 막차. 완전 막차였고. 네. 그 뒤로 나는 3월달인가 제주도에 갔었는데, 네, 그때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관광객이. 그렇죠? 네. 또 3월은 더 그랬죠. 그 렌터카 그 마당에 차들이 그냥 그대로 있고. 네, 그대로 되어져. 그런데 이제 안 그래요? 이제는 제주도까지는. 제주도가 아주 핫한 플레이스가 됐죠. 이번 다음 주말이죠. 추석 주말에 뭐 대략 30만 이 넘는. 그러니까 네. 지금 해외는 지금 거의 못 가잖아. 해외는 이거는 무슨 정말 꼭 가야 되는 사람만 2주 격리. 그쵸. 가서 2주, 와서 2주. 예, 한 달을 격리할 각오를 하고 가는. 그러니까 여행은 사실은 이제 해외여행은 완전히 그냥 봉쇄가 된 거죠. 그렇죠. 은근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여행이라고 할 것도 없이 카메라 싸들고 맨날 이리저리. 그렇죠. 이제 출장 전국을 돌아다니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여행 가는 셈 치지 뭐 맨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었지. 비대면이야. 그래서 우리가 방구석에서 간접이라도 영화를 통해서 여행 다니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로 이번에 여름 특집 겸, 여름 지났군요. 코로나 특집이 가을이에요. 바람이 시원합니다. 예, 추석 때 좀 들으시라고 여행 영화 탑10으로 54번째 에피소드를 좀 꾸려봤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여행 영화 탑10. 네.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가는 게 아주 요원한 일이 됐고. 아유. 그래서 영화로 남아 대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행 영화를 좀 골라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여행 영화라는 뭐 장르가 있는 건 아닌데 로드 무비라는 장르는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영화를 수백 편을 하면서 좋은 영화는 다 했어요. 좋은 영화를 많이 했어. 너무 많이 겹쳤어요. 여행 영화라고 하자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막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했어. 이것도 여행 영화인데 했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모험이나 탐험이나 이런 것도 광의의 여행 영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만지. 그러면 주만지가 생각나니? 모험 탐험.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류의 모험 영화들. 하여튼 이 로드무비 장르는 굉장히 오래된 장르입니다. 그렇죠? 1940년대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몇 개 영화가 있죠. 흑백 영화들 중에. 그 저번에 우리가 우리 무용보닷컴에 오면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한 하룻밤만에 생긴 일. 그게 사실 거의 뭐 로맨틱 코미디 원조이자 로드무비에도 원조죠. 둘이 이제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사랑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걸작이라고 평가되는 분노의 포도. 이런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로드 무비입니다, 그렇죠? 이즈라이더 같은 거. 그렇죠. 이즈라이더는 이제 나중에 나온 영화고. 이 할배격 영화들 중에 디투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디투어. 이게 이제 미국은 LA, 뉴욕이 동쪽 끝, 서쪽 끝이잖아요. 네.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왜 루트 66. 이게 어디 있는데? 최과장이 옛날에 그 루트로 갔다면서요. 네. 아무튼 뉴욕에서 할리우드 LA로 가면서 했던 그 누아르 영화가 있었죠. 디투어라는. 네.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로드무비의 할배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영화들이 흑백 영화로 거의 뭐 100년 전에 나왔고 이제는 뭐 수없이 많죠. 그렇죠? 우리 무용부에서도 다뤘던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아우구스투스 있죠. 성 어거스틴. 네. 그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여행을 안 하면 세상은 책과 같은데 만약 여행을 안 한다면 너는 책을 한쪽만 읽은 거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좀 공감이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읽고 여행을 다니잖아요. 아 그렇나요? 한쪽만 본 거네 그래도. 아니, 너는 여행을 다니는 그림 없으면 안 읽잖아. 제 그림을. 형 깜짝 놀라요. 제가 또 책의 경험을 또 말씀드립니다. 빨리 하세요. 활동 계속 하시죠. 아 그래서 이 로드 무비 장르는 워낙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드 무비라고 안 하고 여행 영화라고 한 거가 약간 로드 무비는 좀 뭐랄까요 좀 힘들고 보통 옛날에 두 가지 종류였어요 이런 영화는 하나는 도망자 뭔가 사고 치고 도망가는 거 도망댕기면서 이렇게 쫓기는 그런 무법자들의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탐험가 그죠 네. 인디아나 존스 근데 그 탐험가도 참 힘들잖아 이렇게 가가지고 고생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좀 장르가 좀 넓어지고 뭐랄까요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떤 느낌 근데 영화를 보면은 풍광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이 낯선 이국적인 풍광 사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옛날에 여행을 다녔는데 이젠 그거마저 못하게 하니까 영화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어때요? 그 여행을 못 간다고 하니까 되게 깝깝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주변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바깥을 나가보게 된 그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를 쉽게 가보게 된 세상이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죠. 저는 20대가 돼서야 사실은 그런 세상이 열렸던 것 같거든 아, 30대인데도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사람 있더라고요 아직 많아요 예. 지금도? 제주도도 안 가봤다는 거야. 비행기를 아예 안 타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뭐 무슨 뭐 형편이 안 돼서 이런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 뭐 다음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이 사실 점점 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때 배낭여행 가는 거가 사실 그게 마지막으로 가는 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라는 것 중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라는 거는 아니 그 솔직히 여행이 거의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여행은 자랑거리일 것 같아요. 일종의 나 어디 가봤어. 나 어디 가서 뭐했어. 그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아 좋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잖아.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너무 좋은 거고 또 거기서 나쁜 일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너무 나쁜 거고 뭐 이런 건데 여행이라는 주제를 놓고 영화를 생각해 보면 그 영화가 주는 어떤 이 시작점과 끝점 혹은 그 갔다가 돌아오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야 이제 여행 영화가 아닐까 나는 약간 그런 정의를 덧붙여 보고 싶다. 이 중에서는 여행은 제가 제일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일 헤비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 중에서가 아니고 다니는 걸 좋아해. 아 예. 나는 좀 이렇게 방콕 스타일을 좋아하고.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자랑거리.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갈 때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약간 호기로운 마음. 내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다. 그쵸.
그런 마음도 있는데 솔직히 이제 뭐 한 두세 번 이상 이제 가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보다는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죠. 그렇죠. 안 해봤던 거. 의외로 탐험 가요, 저가 네. 그랜드 캐니언에서 막 라면 끓여 먹고 싶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해봤죠 저는. 예. 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행을 갔다 오면 사람이 성장해요. 그 얘기는 맞는 거 성장. 같아요. 성장. 아, 그 부분도 예, 있네. 확실히 성장. 그래서 저는 여행 영화는 일종의 성장 영화인 것 같고 제가 경험했던 여행에서도 저는 조금씩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문이 넓어지고 그래서 가끔은 살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생활에 치이고 뭐 힘들게 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행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아 내가 지금 상황이 되게 이렇게 힘든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예, 여기를 조금 벗어나면 다른 세상도 있고 그럼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이 생각만으로도 좀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과장은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잘 된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네. 근데 내 주변에 여행 많이 다니고 이런 사람들 딱 두 종류거든요. 네. 한 종류는 네. 굉장히 최과장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마이너잖아. 거. 마이너. 예. 나는 외부인이고 네. 이방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그린다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그래도 말도 잘 안 통하고 일단 말을 못 하잖아요. 거기. 그쵸. 그러니까 되게 겸손해지고 낮추고 인사 잘하고 굉장히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한다고. 네. 그래서 되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존중할 줄 알고. 네. 근데 또 한 부류는 저처럼. 예. 그건 뭔지 잘 모르겠고. 또 한 부류는 네. 여행 갔다 오면은 네. 막 이제 자랑을 하는 거지. 어디 갔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굉장히 겸손했을지 모르나 네. 돌아와서는 엄청난 그 이야기꾼이 되고 허풍쟁이가 되고 내가 다 해봤어. 네 그 서장 거기 살지 막 이러면서. 그러려고 여행 가지 그럼. 이런 빅마우스가 돼. 그러니까 딱 두 종류. 이게 재밌는데 내가 뭐 물론 후자의 경우를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네. 수 있고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눈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도 내가 또 크게 다르지. 저는 같은 사람 안에도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네, 뭐. 자꾸 곱씹어 보다 보면 그게 생긴 거지.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너무 재밌는 경험이고 이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험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 그 여행지에 갔을 때는 내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테고 그게 이 사람의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거고 그만큼 견문이 넓어졌을 거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아직도 네. 그게 몇 년도였어? 진욱이 나고야 있을 때. 아이치 2005년 5년입니다. 2005년 그때 내가 최과장이랑 같이 네. 진욱이도 보고 네. 첫 직장을 관뒀을 때 그때구나. 그때 이제 오샥 형을 꼬셔서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렇죠. 네. 같이 여행을 가자 그래서 그때 진욱이랑 우리 한번 무용부에 나오신 적 있었던 김 실장님. 맞다. 예. 네. 김 실장님이랑 나고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오샥 형이랑 저희가 일본에 갔죠. 네. 근데 내가 그때 그 여행을 하고 와서 네. 그 홍대 내 작업실 바로 앞에 순댓국집이 있었어. 네. 근데 우리가 도착해서 나랑 최과장이랑 거기서 네, 순댓국을 먹는데 네. 최과장이 순댓국을 정말 너무 맛있게 막 그 된장 찍어가가지고 순대 막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 네. 이게 집에 오니까 네. 우리가 물론 뭐 여행 재밌게 했지만 집에 오니까 저렇게 좋구나. 결국 집화구만. 아니 그러니까 얘 좀 집화야. 아니 근데 그게 나는 그때 받은 그 인상이 되게 오래가는 게. 이게 여행을 가면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든 생겨요. 네. 중간쯤 되면 음식도 맞아요. 그렇고 네. 잠자리도 그렇고 네. 하지만 여행에서 얻는 것들이 많거든. 네.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느낌이 있어. 그럼 내가 갖고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 막 좋고 감사하고 그게 되게 여행에서 그게 성장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성장이죠. 그 순댓국 먹으면서 성장한 게 그렇죠. 네. 봤거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상이 되게 나한테 편안한 이 환경 이게 나한테 되게 소중한 거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 그게 여행의 어떤 네. 좋은 순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기 갔었던 게 무조건 나쁜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기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편안한 장소로 돌아왔을 때 한 뼘 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수십 년을 살다가
2박 3일 여행 갔다 오더라도 돌아왔던 집이 되게 반갑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리고 네. 성장했다는 건 아마 그때 형이 순댓국을 특으로 먹었을 거예요. 아, 고기 많이 넣어가지고. 보통 말고. 내 것까지 다 먹었어 제가. 아무튼 뭘 또 다 먹어. 내가 원래 고기를 좀 나는 좀 다른데? 진짜 그 부분 좀 다른데요? 그래요? 내가 정말 좋았던 여행은 네. 안 오고 다시 싶었어? 오기가 싫었던 여행들인데 그런 여행이 있어요? 난 뉴욕 갔을 때도 그렇고 홍콩에 갔을 때도 그렇고 난 다시 오기 싫은 여행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는 게 조금 서운한 거 서운한 느낌 서운할 수는 있지 그거는 서운한 느낌에 시원섭섭하죠. 좀 부족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형이 물론 그게 예, 완벽하진 예.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불편함이나 부족함 이런 게 물론 이렇게 아는 친구랑 같이 가면 좀 조금 덜할 수 있는데 내가 갔던 것들은 거의 이제 혼자 간 것들이잖아요. 혼자 가게 되면 이 불안감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극단으로 치닫거든. 그쵸? 이 안전에 대한 불안과 네. 내 소지품을 지켜야 된다는 이 위기감과 네. 뭐 각종 들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잖아. 딱 내려서 공항을 나가는 순간에 여기는 어디지? 어디 쪽이 어느 방향인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인간 레이더야. 네. 그래서 인간 나침반. 정말로 뭐랄까 완전 도심 속에 있지만 정말 황량한 사막 속에 혼자 딱 떨어진다는 느낌. 사람들은 다 남이고 그런 느낌에서 점차 적응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는 두 번째 가니까 그렇죠. 두 번째 걷는 길이고 처음 온 곳인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좀 익숙해지는 느낌. 좀 익숙해지는 느낌. 있어요. 그럼 용기가 나면서 네. 이것저것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막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때부터 신나기 시작하잖아요.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런 느낌. 형은 그러면 딴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렇지. 그런 그 자질이 있는 있네요. 난 좀 네. 그런 것 같아. 그냥 떠날 수 있는. 저는 여행 가서 사실 늘 이렇게 외국 가서 사는 것에 대한 이런 로망 같은 게 있다가 저는 해외 여행을 한번 빡세게 갔다 오고 나서 아 나는 우리 한국에 살아야 되는 좋구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 지금 저희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여행 영화지만. 이 해외를 가는 것과 또 국내에 있는 것과는 또 좀 다를 약간 거고요. 약간 다를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여행의 목적으로 가는 것과 일로? 일로 혹은 1년 정도 거주할 아니면 더 긴 시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가는 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내가 일로 가서 그런가 봐. 저 같은 선생님.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오샤키 형과 최 회장님이 얘기했던 그 한 15년 전에 일본에서 잠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때 오래 있었잖아. 1년 정도. 1년? 네, 1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 같이 갔던 동료들, 친구들 그 부류 안에서도 그 1년의 생활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히 그 아스팔트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그냥 평생 거기서 살았던 것처럼 맞아요. 밤새 쏘다니고 완전 적응해서 완전 적응해서 아 진욱이가 그때 우리 갔을 때 그런데 데리고 왔잖아. QQ샵 99엔샵 99엔샵 지금 다이소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어떤 현지인 친구는 같았어, 현지인. 어떤 친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울해져요. 너무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서 향수병 거기다 또 심지어 그 친구는 이렇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뭐 또 약간 안 좋은 일도 있고 우한도 있고 하니까 막 우울감에 빠져갖고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어떤 친구는 진짜 우리가 친구들이 갔는데도 우리랑 보질 않아. 그냥 그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나 딴 세상 찾았다. 이런 것처럼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열심히 하던 또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까 오샤키 형이 좀 비슷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해외를 가면 일단 나를 아무도 못 알아본다라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치. 그런 편안함이 있어. 그 자유로움을 겉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내재하면서 즐기면서 겸손한 사람이 또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우리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좀 겸손한 부류고 제가 갔던 친구는 한국에선 전혀 안 그랬던 친구가 갔더니 막 세상 막 밤에 마치 주폭을 하는 것처럼 호랑방탕하게 네, 막 그냥 밤새 쏘다니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고성방가에 막 그래서 우리마저도 일본에서 그랬으면 민폐인데 민폐죠. 근데 일본 사람들 또 특이한 거는 전혀 뭐 어떤 신고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조용히 지나다녀요. 뭐 뒤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 역시 또 같은 환경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른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구나. 저 같은 경우 진짜 너무 재밌던 건 밤마다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을 제가 알아갖고 그날
도시를 투어를 다니는 거예요. 뭐야? 왜 그러냐면 쓸만한 걸 버려? 아우, 왜냐면 저희가 사는 곳에 쓸만한 걸 놓고 싶은 거야.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방에서 사는데 그 1년 잠깐 살 건데 막 가전 제품도 없고 막 여러 가지가 뭐 아, 가구 같은 거 업어오려고 개인 장들도 막 주고 싶고 그래서 막 제가 막 멀쩡한 막 4단장 막 장롱 같은 거 끙끙 제가 혼자서 어깨 메고 그때 휴대폰도 없으니까 어깨 메고 막 혼자 막 거주지로 오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건 좀 장기 여행이네요. 1년 정도. 그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여행이라고 이제 퉁치고 있지만 여행이란 말이 많잖아요. 우리도 짧은 거 뭐 나들이 소풍 옛날에는 유람이라고 그랬죠. 유람. 그렇죠. 그리고 혹시 그 경섭이란 말 알아요? 경섭? 박경섭이요? 그 사람 이름인데 옛날엔 경섭이란 말 썼어요. 이렇게 여행을 두루두루 다리면서 섭이 그 섭렵할다 한다는 그 섭자거든요. 그래서 경이 경, 무슨 서울 경자 이런 거 아니? 그럼 이제 경치 같은 경치 거. 경치 일대 그게. 그래서 경섭한다란 말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제는 안 쓰죠. 그러니까 유람이란 말은 지금 아직도 하는 거 같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경섭이란 말. 네, 경섭이라면 나도 옛날에 책에서 봤어. 경섭이 사람 이름인가 근데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고. 그럼 갱녀라는 말 들어봤어. 갱녀? 객 리어. 아, 갱녀도 예,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객이네, 여객. 그렇지. 그네. 네, 여객. 그러네. 거꾸로 하면 여객이구만. 네, 그러네. 뭐 영어에서도 뭐 이제 여행 뭐 트립, 트래블 뭐 영어에서도 많이 쓰죠. 보야지. 보야지. 보야지도 있고. 예. 아주 긴 여행은 전이라고 하죠. 전이. 전이. 예. 록밴드 이름이기도 하고. 예. 하루 갔다 오는 거는 우리는 소풍이라고 그러고 걔는 피크닉이라고 그러고. 네. 그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방금 진욱이가 갔던 1년 정도 한 거는 거의 뭐 투어 같은 느낌. 장투라는 되게. 말도 하죠. 장투? 장기투숙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 저기 대실도 있고 아니면 저기 쉬었다가 쓰여도 있고 많죠. 이 옛날에 이제 호머가 쓴 오디세이. 네. 그다음에 아이네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네. 시. 고전들. 그렇죠. 그게 네. 다 서사 시들인데 여행을 다루는 아주 시들이죠? 재밌는 네. 모험 이야기잖아요. 지금 읽어도 재밌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몇천 년 된 로드 무비였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흑백 영화들이 나왔고 무용부에서 또 많이 했죠. 그렇죠? 네. 했어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사이드웨이스. 네. 그 나파밸리 예. 와인 여행. 그거랑 뭐 올모스트 페이머스. 저는 미드나잇 런이 생각나네요. 미드나잇런. 미드나잇런. 아. 이거는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여행이기도 하면서 아까 얘기하는 쫓기는 예. 예. 그렇죠. 미드나잇런도 있었고 또 뭐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계 여행을 다니는 네.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네브라스카.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우리 극장 가다에서 했던 그린북. 아, 네. 그린북. 아, 그리고 스트레이트 이야기. 그렇죠. 스트레이트 이야기. 예. 경운기 몰고. 예. 나는 또 좋아하는 영화 중에 리틀 미스 선샤인. 아. 그게 또 가족 여행 이야기. 가족 여행하는 네. 로드 무비였죠. 네. 그다음에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렇죠. 잭 니콜슨 나왔던. 그게 또 의외로 여행 영화죠. 그것도 네. 중간에 이제 여행 갔잖아요. 이상한 네. 조합이. 네. 이렇듯이 우리가 이거는 진짜 여행 로드 무비만 얘기한 거고 우리가 뭐 모험이나 탐험이나 이렇게 자기 방구석이 아니고 나가서 겪는 거는 어떻게 보면 로드 무비인 거죠. 사람이 네. 겪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행 영화는 대원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기왕이면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가는 지금 우리가 비행기 못하니까 보니까 우리가 영화 참 많이 했는데 안 한 영화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트가 나왔어요. 잘 어떻게 보니까 차고 넘치더라고. 리스트는 우리가 아직 우물이 안 말랐다는 즐거운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이번에는 아주 릴렉스 하시면서 네. 그 대신 안전벨트는 매시고 네. 영화를 쭉 보시면 그럼 시간 여행 같은 건 포함 안 되겠네요. 시간 여행 안 됩니다. 테넷 보고 야 당분간 안 보기로 했어요. 살모시는. 네, 엉뚱하게 뭐 시간 여행 이런 거 가지고 리스트에 올리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맞다 해 조심하시고요. 네? 아따 봐. 시간 여행 안 돼. 여행인데. 그리고 뭐 무슨 뭐 하루에 내가 겪었는 이것도 여행이야.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럼 그것도 여행이잖아. 일단 시간 여행만 딱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딱 빼고 형. 매일 매일이 여행이야. 뭐 이딴 이 여행 영화 하면 정말 내 인생에서 이 영화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여행 영화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와, 와인하이스에서 해버려야지. 완전 좋은 영화 있어요. 어. 그럼 한번 눈치 게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찍어봐. 네.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왓더 헬이
유행 영화 과연 네. 뭐가 나올지. 근데 의외로 좀 여러분들이 안 보신 영화들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건 많이 했으니까.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 영화였을 때 떠오르는 영화들은 다 했어요 저희가. 다 하진 않았고. 다 했다고 해요. 좀 남았어. 다 했으니까. 그 이제 찾아봤어요. 요 얘기를 정리할 시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면 은근히 많잖아. 영화에 이 여행을 다룬 영화가 은근히 많아. 네. 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로 만들려면 해외 로케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제작비가 일단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독립 영화나 이런 걸로 하기가 좀 쉽진 않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화의 어떤 퀄리티가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여행 영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의외로. 네.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여행 영화를 하나라도 넣어보려고 고민을 좀 했는데 기대해 그러니까 주시고요. 간혹 있는데 진짜 이렇게 퀄리티가 잘 안 나오죠. 이렇게 남는 그런 여행 영화가 예산을 너무 안 썼다라는 게 티가 좀 나고 그냥 거기 가서 찍었어. 그게 다야. 그렇지만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영화들 보시고요.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한테 미약하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발걸음도 가볍게 여행 영화 탑10 여행을 떠나보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